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런데 재현이는 깊이 잠들어도 너무 잠들었다. 세월아, 내월아, 이래서 촬영을 언제 하나 싶던 그때. 야. 오, 누구야? 어떻게 왔어?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. 바위 틈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최병현, 재현이. 그나저나 차연인, 이 깊은 계곡까지는 어쩐 일이래요? 당시 명상에 들어갔었지. 아니, 주무시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? 아니, 물소리에 취해가지고. 명상 알아? 명상 알죠. 에이, 주무신 것 같은데.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떠나는 길. 삿갓의 집신까지 그 모양새가 어째 심상치가 않습니다. 전국 팔도를 방랑하는 김삿갓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온 것만 같은데요. 아니, 여름에 시원하기도 하고. 네. 앞만 봐면 되잖아. 그럼 가다가 돈도 줍고 뭐. 축지법이라도 쓰는 건지 돈 줄 새도 없이 벌써 도착했다 해서. 아니, 무너질 것 같은데. 아이, 안 무너질 것 같아. 자신만만한 그의 말을 믿고 싶지만 믿기엔 이 다리 너무 아찔하다. 아찔해요. 덩치는 선만 해도 가는 콩알만 하다는 자연 비리. 육중한 다리 이끌고 힘겹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심장은 바운스 바운스. 너 그렇게 해서 오늘 안에 건널 수 있겠니? 아, 근데 가만히 있자. 어째 뭔가가 조금 허전하다. 어디 갔어요? 아, 그 안에 왜 계세요? 바위 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유, 내 집인데 뭐 해? 아니, 대기시라고요? 그럼. 믿을 수 없는 그 말에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. 네, 이렇게 들어온 거 맞아요? 육중한 차연 PD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큼의 좁은 바위 틈. 간신히 비집고 들어서자 이내 모습을 드러내는 차연인의 바위집은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하다네요. 여기가 튼튼하고 무게감 있는 야생 그대로의 인테리어와 소박한 세간들까지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. 진짜 있을 건 있는데. 손님 대접 하나는 확실히 한다는 차연인. 물도 나와요. 이 안에 물도 다 있나 봐요. 이거 목욕탕. 에? 목욕탕이요? 어, 폭포와 목욕탕이고. 사시사철 천연 일급수가 흐르는 바위 폭포. 방 안에 욕실을 들여놓은 셈입니다. 어, 다 있네요 정말. 이 집을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녀석. 이 집 안방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미인데요. 들어가라고 들러. 이 바위 집에서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. 튀기진 않으세요? 아니, 뭐하러 튀겨. 자연산 모기장이 거미가 만든단 말이야. 거미줄이 이렇게 하잖아. 네. 그럼 그건 모기와 뭘 걸리지. 역시 커피는 이 대접에 마셔야 제맛. 방위 중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두 사람. 이 상권엔 또 어떻게 하시다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? 뭐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래 다니다 보니까 발견하게 됐지. 산을 타다 보니까. 아, 이렇게 돈 한 푼 안 드리고 내 집이 되잖아. 발길 닿는 곳으로 정처 없이 떠돌다 운명처럼 발견한 곳이 바로 이 바위 틈이었다고 합니다. 수많은 사연을 뒤로 하고 자연에 들어온 지금 그 누구보다 유쾌하고 즐겁다는 자연인. 산으로 소풍 갈 때 그가 잊지 않고 챙겨가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것. 응, 모기향. 산에 오래 사신 분이 모기향도 들고 다니세요? 아, 나 모기는 싫으니까. 약초캐 잡은 더듬잖아. 네. 그럼 천천히 앉아서 받아보면 모기 물어요. 그럼 아까운 피를 왜 모기를 줘? 아, 그럼요. 그런데 산을 타다 말고 갑자기 옷을 벗은 자연인. 이번엔 남겨없이 스파이더맨처럼 나무 위를 오르기 시작합니다. 손에 순간 접착제라도 발라놓은 건지 눈 깜짝할 새 꼭대기 도착. 능숙한 솜씨로 엉켜있던 잣나뭇가지들을 쳐내는데요. 아이,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감도 안 잡힌다. 하늘을 날아봅시다. 네? 어, 넝굴 잡고. 아, 타잔이에요? 오. 밀림의 타잔을 방불케 하는 날쌤 몸놀림. 이것이 바로 산을 100배 들기는 자연인만의 놀이 방법. 순식간에 하늘을 나르셨네요. 그럼. 어, 재미, 이런 데 사면 그 재미로 사는 거지. 스릴만점의 놀이를 끝내고 다시 신중하게 산을 오르는데요. 더덕이. 응. 산삼 같다고 산삼. 매의 눈으로 찾아낸 것은 바로 이 더덕. 흠집이라도 날까 조심스런 손놀림으로 땅을 파자 이내 더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
크기는 작아도 효능만큼은 산...